top K-pop musicians were selected by 10 experts in various fields that represent the Korean music industry. Let's find out more about one of these top musicians right now. The girl group that caused a nationwide sensation wit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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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had addictive lyrics and choreography. Get ready to meet the members of Crayon Pop, who are loved for their distinct charm.크리스마스 때 다들 즐거우신 줄 알지만은 안 즐거운, 안 행복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솔로 분들이나 저희처럼 직장 갖고 있는 분들은 매번 일을 하거나 집에서 혼자 꾸리꾸리하게 이렇게 보내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솔직하게 담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마음이겠죠? 그런 가사들을 적어서 곡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점핑 춤이 다리로 쓴 동작이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약간 이번 안무는 캐럴송이니까 약간 좀 쉽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운 안무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평소에 개다리 춤이 2배속으로 더 많이 떠는 거라서 정말 숨이 차요. 약간 좀 힘든 감이 있는데 다이어트 하려면 사실 그전 춤이 뛰는 거라서 약간 뭉쳐 있다고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뭉쳐 있다 하면 이번에는 이 근육들을 다 살을 풀어줍니다. 옆으로 이렇게 떠는 춤이라서 지방들을 서로 태워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춤이에요. 네, 안쪽살에 살에 그렇게 안 빠진다는 안쪽살. 네, 청바지 입을 때 정말 중요한 안쪽살. 여성분들 이제 안쪽살과 이제 팔뚝살 빼기에 저희 맞아. 이쪽 살에서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 크레오파 포인트 안무 꼭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빠졌다. 먼저 본 친구는 소율이었어요. 제가 소율이가 먼저 들어왔고 제가 뒤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정말 되게 귀엽게 생긴 친구가, 얼굴도 되게 작은 친구가 저를 딱 위에서 쳐다보면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되게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던 게 기억이 나고, 또 엘린 같은 경우는 되게 수줍게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긴 생머리에 정말 그때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너무 되게 청순하고 그런 스타일의 진짜 대구 아가씨인 줄만 알았는데 굉장히 알고 보니까 되게 엽기 발랄하고 활동적이고 되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되게 의외성을 띠네?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웨이양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합류했지만 너무 멤버들과 이렇게 잘 적응을 했고 또 그 포스가 있었어요. 웨이만의 딱 이제 풍기는 그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으면서 또 약간 귀여워요. 친구가 애교도 굉장히 많고. 또 초아 기억납니다. 오디션 때 진짜 굉장한 열정을 보았어요. 이제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초아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끝나고 갈 때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다 가고 나서 제가 대표님한테 저는 저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열정적인 아이였어요. 네. 아, 금면이, 저도 금면이를 맨 처음에 봤었는데 그 전에 사진만 봤었거든요. 근데 사진이 되게 성숙했어요. 근데 실제 보니까 어? 사진이랑 되게 다르게 동안이고 눈도 거의 얼굴 반 차지하고 와 진짜 딱 봤을 때는 정말 섹시했어요. 아니요? 정말로 아니 사진은 약간 무서웠는데 실물 보니까 되게 섹시하면서 되게 동안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키가 생각보다 좀 컸어요 언니가. 그래서 제가 조금 놀라게 했어요. 제일 놀라게 했던 언니예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인터뷰조차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시기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를 알리려고 길거리에서 나와서 길거리 공연도 많이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를 많이 찾아주시니까 뭐 이런 인터뷰나 너무 행복하죠. 네. 길에서 아닌 그 무대에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제가 꿈에 그리다. 막상 공연은 재밌겠지만 딱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막 약간 막상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었거든요. 막 약간 창피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딱 보고 외면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했었고 또 지금은 또 못하니까 그때는 되게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막 창피한 적도 많았고 막 그냥 전에 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도 막 길거리에서 갑자기 만나고 너 왜 그러고 있어? 막 이러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정말 그분들은 저희 가족 같은 분이시거든요. 왜냐면 진짜 하루라도 같이 안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진짜 먼 지방 행사에도 버스를 빌려가지고 단체 타고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솔직히 저희는 진짜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그 3분이라는 시간을 저희를 보려고 오시는 거니까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아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되게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진짜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고 재밌는 춤이나 이런 걸로 이제 먼저 저희한테 시선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많은 아이돌 중에서 좀 특이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좀 신나게 춤추는 모습이 되게 활력소가 되셨던 것 같아요. 팬분 저희가 이제 팬사이트인데 가끔 글도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제 뭐 가입 인사랑 이런 거 보면은 뭐 영상 보고 신나게 춤 보고 뭐 제가 힘들었었는데 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그런 글을 보면 저희도 뿌듯하고 그런 글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지하철에서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봅니다. 이런 글도 많았었고 약간 좀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활력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크레용파, 그리고 호감들 크레용파, 그리고 매력들 크레용파야. 너무 많아요? 다 붙이고 싶은데 어떡하지? 국민들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국민돌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 크레용파. 시청자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크레용팝도 크리스마스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노래로 인해서 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꾸리꾸리해 좀 꾸리꾸리해 혼자서 맞는 크리스마스 차라리 떠나볼까 오늘 떠나요 함께 고민은 노노 팝팝 그래용 팝 레디 한밤에 이 거룩한 밤에 나는 또 혼자 밤을 새워 외로웠어 너무 추워 액션! 좀 꾸리꾸리해 나 버려!